세계 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4차 로잔대회가 대회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 세계 교회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한편 대회의 공식 선언문인 서울선언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선언문 내용에 전 세계 교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약 5천 명의 보금주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 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 대회 3일차 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각 회의장마다 그룹별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중심적 선교와 디지털 시대의 교회, 또 인구 고령화와 이주민 문제 등전 세계 교회가 당면한 25가지 선교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yeah i was attending a, a, a um, gap that was called uh, the next generation and, and what, one of the things we have we discussed is that's the importance of listening listening to the kids listening to the teams to know what do they think what do they feel so i was in the gap group on uh, racism and ethnicity and we actually felt that 이러한 토의 결과는 대회 측이 발표하는 소문서에 반영됩니다. 로잔 대회는 매 대회마다 공식 선언문을 포함한 여러 문서를 통해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고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공개된 서울선언에 전 세계 교회에 관심이 모아진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30여 명의 신학자가 참여한 서울선언은 총 7개 항목에 걸쳐 이번 로잔 대회에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언문은 오늘날 세계 교회의 이목이 집중된 동성애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성경 속 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규정되며 결혼의 범위를 벗어난 동성 성관계가 죄악이라는 점 등을 천명했습니다. 다만 교회 안팎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며 교회가 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품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선언문은 남북 갈등 상황 속 그리스도인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선 로잔 운동의 지난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세계 교회의 향후 50년을 전망하는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국제 로잔 운동 마이크로 총재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선교를 발전시켜 온 로잔 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선교를 위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대회엔 국제 (CCC) 데이비드 로빈스 총재와 세계 오순절 협회 빌리 윌슨 회장 등 주요 크리스천 리더들도 참석해 로잔 대회가 강조하는 연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어느덧 대회 중반부에 접어든 제4차 로잔대회. 대회는 오는 28일 폐막까지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